안녕하세요. 언택 기업 탐방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신한지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R을 맡고 있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박철호 부장입니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더욱 좋네요. 아, 예. 좋습니다. 저도. 예. 예. 돌이켜보면은 지난 한 해 참 정말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신한지주를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추천을 했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투자자들께서 불만도 좀 많으셨고요. 네, 예. 네. 올해는 달라지겠죠? 아, 그럼요. 예.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특히 네. 최근에는 이제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랄까요?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 이제 종목 찾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인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은행주가 상당히 많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리 상승 때문이겠죠? 예, 그렇다면 한국도 상당 부분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나 일본 은행들 모두 이제 올해 들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은행들만 좀 소외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가 회복 시점이 더디기 때문에 매수 기회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은행들이 사실 미국 은행들보다 이자 이익 의존도가 높은데 금리 오르면 뭐 이자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 저희가 이제 IR 하면서 지난주에 뭐 대형 외국계 펀드의 펀드 매니저랑 이제 면담을 했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시점의 문제이지 결국 오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적은 지금 보게 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은행 대출의 이제 주요 기준인 이제 중단기 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오르는 폭이 적다곤 하지만 점차 그 갭은 이제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최소한 작년처럼 급격히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다가 어떻든 여전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뭐 지속되고 있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각종 이제 코로나 지원 대출 프로그램도 6개월 그 연장되었기 때문에 대출 수요도 어느 정도 받쳐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익은 확실히 전년보다 좋은 여건에서 늘어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저희 그 신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도 비이자 비은행 사업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골고루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이자 이익 쪽에서 보다 높은 성장을 올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증권 쪽의 위탁 수수료나 카드의 리스 수수료가 1, 2년 전보다 규모도 훨씬 커졌고요. 거기에다 이제 IB, 자산관리 이런 쪽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성장 여지는 많다고 보고 있고요. 수익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어떤 대출 자산의 어떤 부실화에 따른 어떤 비용들을 작년에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손 비용 적립은 많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외국계 펀드 매니저분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해는 뭐 시점이 어떤 타이밍의 이슈지 개선이 되지 않을 거냐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잠깐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지난해도 그랬고요. 비은행 부분의 이익이 상당히 이익 개선에 기여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난해는 어느 정도였고 비은행 비중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전체 이익 비중에서 41%가 비은행 쪽이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지주사가 처음 창립할 때만 해도 비은행 비중은 1%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비은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동안의 어떤 성장 축이었고 그렇죠. 그런 40%대의 어떤 이익 규모는 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성장 측면에서도 어떤 비은행 비이자 측면에서 이익 성장률도 은행보다도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 갖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내 은행의 비중이 얼마냐.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은행 비중은 정부의 규제도 많이 받고
또 성장성도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보고서 보면은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국내 은행 비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 쪽에 저희가 이익 규모의 10%를 넘어갑니다. 그럼 그것까지 빼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신한지주는 어찌 보면 은행이 아니라 종합금융그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지향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다변화된 수익 구조는 결국 그 어떤 의미가 있냐? 결국 이제 여러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이 이익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업 구조가 다변화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흔히들 은행주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그렇지. 은행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로도 많이 보고 계시지만 저희의 어떤 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증명을 했었고요. 안타깝게도 아직 그 실적만큼의 어떤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 은행이 수혜주가 아니라 피해주다. 왜냐? 어차피 은행들 정부에 의해서 만기 연장도 많이 했고 원리금 상환 유예도 많이 했다. 따라서 이게 종료되거나 또는 이게 조만간 문제가 될 경우 대규모 부실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의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 비즈니스에서 보게 되면 저희의 중요 기반이 이제 중소기업하고 그렇죠. 중소상공인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활력이 저희 사업의 이제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 정부의 각종 이제 보증 대출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해서 코로나 대출 지원 실적 규모가 제일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 대출이 약 한 12조 원 정도 그 정도 늘었는데 이 중에 한 6조 원 정도가 정부 보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출이고요. 여기서 이제 충당금 관련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즉 저희 자산 건전성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그 부분은 좀 유익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터지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이제 권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도입됐을 때 저희가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는 방금 말씀 주셨던 어떤 유예 프로그램, 특히 이자 유예 프로그램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돈을 빌려드린 차주의 어떤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자 수령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부인데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거의 무조건 이제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이자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거로 가정을 하고 그러니 정상 대출이고 물론 여러 형태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나라 중소상공인분들이 누구보다도 상거래의 어떤 신용도를 중요시 여겨서 그러신지 생각보다 이 유예 프로그램을 지원하지는 않으셨어요. 특히 신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이자 유예 프로그램 신청 규모가 여러 은행들 중에서 제일 작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 외 원화 대출 규모가 약 한 250조 원 정도 되는데 이자 원금 이자 금액 유예한 금액이 작년 한 해 동안 65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를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한 3,7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실제 상환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한 2,600억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규모가 크진 않고 또 아까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또 충당금을 미리 또 쌓아놓은 것들이 미리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놓으면 이자 유예 프로그램 대출의 담보가액 등 감안하면 원금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쌓아놓은 충당금으로 충분히 쿠션이 마련이 돼 있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련해둔 쿠션으로
새롭게 적립해야 할 충당금은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은행들이 어떤 그런 소외된 계층들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ESG에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ESG에서 S 부분이 그렇죠. 또 있는데 이게 경제 활성화, 특히 어떤 이 경제 생태계 인프라를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특히 어떤 창업을 지원을 한다든지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가 이제 트리플 K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전국의 혁신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지원하는 것을 지금 지자체들이나 여러 기업들은 같이 협력해서 어떤 한국 경제 활성화 그에 따른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할 부분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순수하게 은행의 어떤 어닝 이런 것보다는 시장 환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들이 아무래도 신용대출 받아서 그걸로 주식 투자도 하고 나가 비트코인도 하고 특히 20, 30대의 저 공격적인 투자 패턴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제 나아가서 어차피 자산시장은 오를 수 있으면 떨어질 수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랬을 때에 좀 부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요즘 경제 이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이슈로까지 이제 좀 번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니까요. 이제 현재 이제 부동산 주식 가격의 급등 문제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했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유동성 문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그것은 결국 이제 낮은 이자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무담보 신용대출에 대한 우려들을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소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영끌을 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이게 결국은 개인 신용대출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대출 심사가 개인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자동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은행은 신용등급이 높으신 분들한테 신용대출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전체 우리나라 어떤 그런 신용대출이나 가계대출의 규모를 보게 되면 고신용등급자의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고 그게 또 이 고신용등급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부채 대비 가계자산의 형성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고신용등급자의 어떤 이 신용대출에 대해서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신한주지는 은행뿐만 아니라 자회사 쪽 예를 들어서 카드, 증권, 보험, 해외 이런 부분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얼마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레거시로 은행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손익 구성을 보면 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59%고 나머지는 비은행입니다. 근데 올해도 카드가 한 6천억 원대, 보험이 4천억 원대, 증권이 3천억 원대, 그리고 나머지 캐피탈, 부동산 신탁, 자산 운용 이쪽에서 한 추가 2-3천억 대 순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외 쪽도 보게 되면 저희가 뭐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기반의 그 은행을 안정적으로 꾸려왔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도 이제 2-3천억 대의 이익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저희의 어떤 그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는 확실히 올해도 그 강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가 약세의 원인이다 이렇게 꼽는다라면 아무래도 라임 사태일 것 같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증자권 이 두 가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투자자들께서
좀 여전히 좀 의문점을 남거든요. 갖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뼈아픈 얘기고 IR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실적의 퀄리티는 분명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명확한 어떤 이슈는 불확실성을 안겨줬던 건 라임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상증자도 원인으로 이제 지적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로 인해 발생했던 희석 효과는 타이밍상 경쟁사 대비 주가의 갭을 넓힌 건 사실이지만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준 것은 확실하게 라임이었고요. 이 라임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작년에 이루어진 증자는 저희가 이제 IB 쪽에 대한 어떤 성장이나 디지털 쪽의 어떤 투자 이거를 위한 어떤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이었던 것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재원들이 실제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올해 실적에서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카카오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 회사들이 사실 은행업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은행 산업의 마켓쉐어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존 우리 레거시 은행이라고 하죠. 이런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전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사실 플랫폼 회사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온 레거시가 있고요.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성장해온 레거시가 있습니다. 각각의 강점이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뭐 흔히들 이제 활동성 고객 수를 누가 어떻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챗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의 활동 고객 수나 저희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특히 해외 투자자분들이 그 플랫폼 회사들에 대해서 열광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환경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계좌 개설 하나 한다거나 자금 이체 하나 하더라도 수수료를 그렇죠. 많이들 떼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은행들이 그거를 이 가격 혁신을 통해서 이제 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다 무료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가지고 오는 밸류가 뭐냐? 고객들에게 편의성, 접근성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도 이미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모바일로만 구현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법원도 가서 등기등본도 해야 되고요. 등기도 확인해야 되고 질권 설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분명한 강점이 아직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정 수준의 어떤 그 경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 플랫폼 회사들이 모든 걸 잠식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인 거고 오히려 빨리 IPO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랑 좀 제대로 이렇게 비교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 향후에 또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회사들이 조금 더 매진해야 될 부분은 고객, 이 정보의 흐름,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들 대비해서 좀 뒤쳐져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저희 어떻게 보면 주요한 대응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주회사, 이거는 금융지주, 일반지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회사들의 이익을 연결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별도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이익이 얼마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예. 네. 따라서 결국에는 자회사 배당이던 배당을 많이 받아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돌려줘야 이게 기업 가치가 주주 가치가 유지되는 그런 그림을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당이 매우 중요할 텐데 아쉽게도
이런 배당 이슈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은 지난해 계시겠죠? 지난해는 아직 배당 결정 안 하셨죠? 예. 곧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올해는 어떤 배당 정책을 취할 거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이제 금번 이제 금융위의 배당 관련 발표가 있었죠. 근데 뭐 나름 한국 감독 당국으로는 처음 추진한 것이고 해서 뭐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투명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시장의 바람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독 당국의 어떤 노력을 평가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신한지주의 경영진 및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을 늘리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려 주셨듯이 여타 다른 나라들의 은행들의 어떤 배당 성향을 보게 되면 최소한 30%까지는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저희가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입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주주 환원을 드릴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있고요. 현재 이제 규제 당국의 권고 사항이 6월까지 이렇게 한시적인 것을 밝힌 만큼 상반기 중에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나 코로나 상황의 어떤 우려 사항들이 해소되면 아마 주주 환원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를 뭐 그게 붕괴 배당이 됐던 자사주 정책이 됐던 하반기부터 좀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국회에서 금융위원장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이 국회의원 모분께서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왜 배당 안 하냐. 예.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는데 국회에서 이게 이슈된 적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은행주에 적극 투자하면서 영향력 있는 주주가 된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은 국내 은행 금융지주들이 주가가 또는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지나치게 외국인 중심의 주주 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런 어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IR 활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실 것인지 좀 예, 답변 좀 부탁드려요. 어렵죠? 아닙니다. 사실 오늘 나온 것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던 거고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보게 되면 미국 경제나 일반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개인 주주의 어떤 보유율이 그렇죠. 높아질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실적은 이제 가면 갈수록 안정적이 되고 더 이상 뭐 경기 민감주로 분류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날도 올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4%대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뭐 고위험의 펀드 상품보다도 은행주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금융상품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작년에 JP모간의 JB다이먼이 이제 주주 서신에서 보면 JP모간의 경영진은 미국의 은퇴한 소방관, 선생님, 연금생활자들을 위해서 미국 국민 2억 명 이상의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서신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행주에 대해서, 금융주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3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 4분기도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해 주실지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1, 4분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특히 증권이나 비은행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아직 지금 3월 첫째 주라 2월 숫자는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1, 4분기 전체를 말씀드리긴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1월 분위기만 보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증권 쪽이 매우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익 규모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증권 쪽만 700억 넘게 이익이 한 달 동안 나왔었고요. 은행 쪽도 아까 이제 이 여러 가지 금리 상황의 어떤 개선으로 인해서 이자 마진조차도 1월 달에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카드나 여타 이제 비은행 자회사들도 실적이 다 양호하게 나와서 이 정도 추이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3월, 2월부터 시작된 은행주의 반등이 한 4월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요? 실적을 보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예. 그는 이제 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투자자들분께서 좋은 시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애써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